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거 제가 굉장히 기대하던 곡인데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오, JP The Wave의 Wave Body 리믹스가 올라왔습니다. 이 Wave Body는 Wave Tape 2라는 JP The Wave 앨범 수록곡이죠. 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피처링이 화려해요. OG World, Rex, Yellowbox가 여기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 컨셉 티저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는지라는 착각을 했어요. 지금 2021년이 아니라 2002년? 2003년? 그때 힙합을 내가 즐기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JP The Wave는 좀 올드스쿨 바이브가 있는 힙합 음악들에 대한 재해석을 워낙 잘하는 래퍼고, 그거를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재해석을 하죠. 약간 옛날 퍼레 윌리엄즈가 즐겨 입었던 어떤 패션 같은 것들을 자기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입기도 하고, 이건 뭐 패션으로서도 할 말이 되게 많은 비디오라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JP The Wave의 Wave Body 리믹스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와... 야... 이거 가죽으로 된 베이스볼 저지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펍데디가 그 매보이 스타일로 많이 했던 거잖아. 게다가 저 올드스쿨 바이브가 있는 BBC 후디도 미치겠네. 그리고 2002년, 2003년 느낌이 나는 뮤직비디오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비트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런 퍼레 윌리엄즈가 몸담았던 그 레전더리 프로듀싱 듀오인 또 넵튠스의 바이브도 좀 있어요. 약간 예전에 루다크리스의 머니메이커의 바이브도 좀 느껴져. 와, 진짜 아이디어 좋다. NERD 티셔츠 입은 거 봤죠? 뒤에. 이거 펍세디의 그 배보이 뮤직비디오들에 대한 고증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패션 보면은 그때 그건데?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웨이바디. 오, 웨이바디. 야, 꼬마이들도 멋있어. 스웩이 있어. 아, 내가 이러니까 JP The Wave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와, 근데 요즘에 이제 패션들이 다 뭐 뉴에라 피리캡 이런 게 다 유행이니까 아무래도 JP The Wave의 그 패션 같은 게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워낙 JP The Wave가 올드스쿨 바이브가 있는 패션을 워낙 즐겨 입었으니까. 렉스. 저 렉스 이렇게 하드한 랩 처음 들어. 개인적으로 저 이 곡 들었을 때 렉스의 벌스가 제일 좋았어. 그리고 저 옛날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던 그 데님 바지에다 팀벌랜 부츠 있잖아. 와, 이것까지도. 옐로우박스도 좋아. 오, 웨바디.
야, 그냥 그 뮤직비디오에 뭐 포즈라든가 뭐 이 래퍼들의 어떤 랩할 때 바이브, 패션 이런 게 다 그냥 그때 2000년대 밀레니엄 힙합 때 약간 그런 고증들이 다 있어. 와, 진짜 감각을 안다. 비트도 되게 좋아요. 그때 느낌이야. 넵튠즈. 어, 진짜 좋아. 저는 이제 뭐 98년도, 99년도 막 그때 퍼렐 윌리엄스가 있던 더 넵튠즈가 세상에 나왔을 때 진짜 팬이었어요. 정말 팬이었단 말이지. 당연히 퍼렐이 런칭한 스타트랙 레코드부터 해가지고 뭐 밀리어네일 보이스 클럽, BBC 같은 브랜드부터 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레이블, 브랜드, 음악이었기 때문에 JP드 웨이비가 그거에 대한 고증을 너무나 잘 살렸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유행했던 힙합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카메라 구도? 패션?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그때 느낌이 기억나게 너무나 잘 연출을 해내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디테일한 느낌 하나하나 알지 못하면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일본 래퍼 이렇게 물으면은 JP드 웨이비는 항상 들어가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아,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고 감탄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